어쨌든 뭐 속아줍시다. 리튬원광은 품위가 높은 최고 등급이고, 뭐 산화 리튬이 이렇게 되면서 막4% 이상으로 계약되어 있다. 이거 없으면 못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뭐 월에 뭐 몇천 톤뭐 해가지고 가져온다 하더라도 3% 안 나오면 못 가져온다.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아, 이거 가져올라 그랬는데 4%짜리가 없어가지고, 야, 실제로 못 가졌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나 당신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하고 있죠. 네, 주식이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러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주린이에요. 물론 대응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고수들이 얘기하는 대응이랑 여러분들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목의 차이가 각별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아, 내가 진짜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주린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들은 아래의 종목들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이태호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이렇게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8월에 매월 공유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등급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장마감 시황과 그다음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를 키우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2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많은 혜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만 올라가도 사실 뭐 2만 원이나 20만 원 이상의 혜택이 있죠. 자, 오늘은 뭐 동영 댓글에 대해서 좀 가져오면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박진영 님께서 이제 주말 내내 고민하다가 시초에 던지셨습니다. 손해는 크지만 마음은 편하네요 라고 되어 있고, 뭐 채널 부분은 뭐 극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그 최근에 있었던 추정 60분 영상을 보고 올리신 거거든요. 너 때문에 장초에 판 개미들 피눈물 어떻게 책임질 거임, 말좀 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제부터 얘기를 했죠, 이거? 지가 7,000원, 8,000원 때부터 계속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시점 와가지고 뭐 장초반에 팔았던 사람은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고점에서 제 영상 보고 파신 분들은 정말 다행인 건데, 그거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 제가 추천도 안 드렸지만 지금 황당하죠, 그죠? 제가 보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남 탓을 하고 계시면은 주식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실제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타인을 욕을 하시는 거죠? 인자님께서, 뭐, 박진영님의 아까 그 댓글에 이렇게 글을 다셨어요. 뭐, 장난식에서 죄송합니다. 뭐, 젠틀하신 분입니다. 지나치려다 댓글을 다시 달게 됩니다. 뭐 주식에도 안전한 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식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안전한 것들 많습니다. 적금 넣어야죠. 뭐, 적금 넣는다는 것도 말이 많고요. 그럼 내가 안 좋은 종목 매매해서 물렸다 치더라도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안 좋은 종목을 아예 안 사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이런 테라사이언스나 이런 종목들을 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정말 위험한 주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처음부터 대응을 한다는 전제 조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응 안 됩니다. 작전주라도 반등은 줍니다. 그게 안 주면 어떡할 건가요? 그때 만약에 월요일날 하방에 찍혔다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이 댓글을 다셨을까요? 아니겠죠. 절대로 못 달았을 겁니다. 뭐 시초에 다 던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적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오지랖일 뿐인 거예요. 누구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기자님부터 일단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런 종목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을 하시면서 누군가를 걱정하시는 거는 똑같이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는데 누구한테 구명조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황당한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안전한 거 없습니다. 유튜브는 참고하지만 맹신하지 마십시오. 맹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맹신하시면 안 되고. 근데 결국에는 매매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매매를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리죠. 그냥 선물을 하시라고. 선물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매매를 잘할 수 있고 실력이 나올 수 있는데, 주식을 잘못 사놓고 매매를 한다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단타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공부 오랜 시간 동안 몇년 걸려가면서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는 하기 싫고, 이상한 그냥 뭐 차트 방송 그런 것들 몇개 보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매매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보면 다를 겁니다. 그죠? 테라사이언스 어쨌든 간에 오늘 마이너스 7.18% 가면서 뭐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PD님 말씀 들어보니까 테라사이언스 쪽에서도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뭐 공문서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데, 떳떳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붙어보면 됩니다. 지지 보고서든지 뭐든지, 그다음 투자할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되고요. 뭐 400억까지 오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것보다 CFO가 나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가총액이 아직도 4천억이네요. 자, 보시면은 7월 12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때 백경호 이사가 퇴사를 하고 쭉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했는데, 테라사에서 제가 언제부터 방송을 계속하고 있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때 시점에서 봤던 분이라고 하면은, 반토막이 나진 않았겠죠. 적어도 40% 이상의 손실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때 시점에만 딱 보고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알아도 사지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가는 시점, 여기서 손 바뀌는 부분, 그런 것들 다 알아도 사지 않는다. 자, 주식으로 대응을 할수 있다. 대응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응 안 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렇게 이노시스처럼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에서 상따 잡기 했다가 거래 정리 당했어. 이거 대응 됩니까? 대응 안 되죠. 여러분들, 주식을 대응한다는 생각은 건전한 주식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주식들에서 특히나 작전주 세력주에서 내가 대응을 할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노시스 보세요. 상따 들어갔다가 거래 정리 된게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재무제표도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바로 상장 폐지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백광산업, 그죠? 여기서 요거 잔잔말이 조금 먹으려고 하다가 요것도 거래 정리됐잖아요. 횡령배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잔잔말이, 여기서 하락폭이 크니까 한번 먹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거래 정리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대응이 돼요? 대응 안 됩니다. 장 끝나면 대응 안 돼요. 매일 사서, 매일 팔지 않는 다음에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사서 장 내에 매도를 하고 하루에 무조건 보유 주식 없이 매매를 하지 않는 다음엔 대응 절대 불가능해요. 대응이 만약에 되셨다면은, 선생님, 이런 종목 하지 않으시죠? 그죠? 여기서 이 정도의 폭락이 나오는데 이 기간 동안 대응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신 거예요. 이거 대응 안 하신 거예요. 스스로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하신 거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감히 주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주식 처음 했을 때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LIS라는 종목으로. 어쨌든 간에 뭐또 이런 댓글이 있어요. 뭐 대단하신 분이죠. 무관용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한다. 자, 언어는 그 사람 인격인데, 사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인격이지만 이렇게 합니다. 개소리는 멍멍이다. 개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개사기꾼 이렇게 하고, 개적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라고 얘기하는데, 누군지 밝히고 얘기하세요.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그러지 마시고. 뭐, 욕하실 수 있죠. 뭐, 물린 종목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또 웰바이오텍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웰바이오텍 제가 게시일자를 보면은 7월 25일자에 이렇게 올려드렸고, 사건이 지금 26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세력주들 지금 전체적으로 폭락이 심하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채널 들어가 봤더니, 뭐 여러가지 구독하고 있는 채널에서 오픈을 해놨더라고요. 채널명은 여러분들이 또 쓸데없는 거 들어가실까봐 안 알려드리고, 보시면은, 보시는 종목들마다 다 이런 것들이에요. 금양,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미래나노텍, 큰일나 낙제라고, 뭐, 카나리오 바이오, 부족한 면 없나, 뭐, HLB 현상황 점검 맞나, 신라젠 조금씩 풀린, 뭐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뒤에서 아시겠지만, 유사투자 자문에서 정말 잘못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자, 안 터지면 할복이래요. 미친 척 사세요. 80배 터진다. STX 중공업이 80배 터져요. 지수 터지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럴 리 없습니다. 뭐, 솔트루스, 셀바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전부 다 이거 세력 지도잖아요. 그죠? 코난 테크놀로지, 이거 보이시죠? 현재가 99,000원, 목표가 96만원. 장난합니까? 제가 3월 달에, 3월 28일날 이렇게 급등을 언제나 되돌림 돌아온다고 코난 테크놀로지로 오버슈팅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3분의 2 정도 되돌림 빠지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월 28일이죠. 그리고 3월 28일날, 요때쯤에 뭐 영상을 찍었을 겁니다. 28일 고점에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9만원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프리미엄을 삼성이 높게 준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는 그 기간을 갖다가 걸어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매출액이 나왔을 때 그거를 갖다가 전환을 갖다 하는 이제 옵션을 갖다가 생산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기일 뿐이에요. 96만 원 간다고요? 96만 원 가면은 진짜 황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전화번호를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연락이 오는 겁니다. 고용형태, 위촉직, 직무 아웃바운드 상담원. 그러니까 전화를 한다는 거죠. 상담 TM, 쉬운 업무. 주식 하실래요? 뭐 주식 관심 있으세요?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식 가입하라고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제일 적은 3천만 원의 영업 매출을 내게 된다면 이 사람이 받아가는 게 660만 원이에요. 660만 원. 실제로 이게 40%면은 업종에서도 많이 주는 거고, 이렇게 영업사원에게 많이 주면서까지 과대 광고, 여러 가지 기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진짜 피땀 흘린 돈을 갖다가 서비스 비용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서비스 비용으로. 근데 실제로
이런 업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전문가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전문가는? 돈에 미친 사람들? 돈에 미쳐가지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면서 3천만 원, 그래, 적어도 3천만 원을 갖다가 이 사람 땡긴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1천만 원 가입하는 사람 3명이거나 아니면은 500만 원 이상 6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500만 원과 1천만 원의 가입비를 내신 사람이 주식 수익만으로 투자금이 적은 상황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은 얼마의 퍼센트로 수익을 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뭐 2차 전지가 폭등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곳에 다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이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2차 전지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500만 원 이상이고 열정만 있으면 10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월급 받고 1000만 원 받는 사람들 중에 일반적인 사람들 없죠.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가 지금 25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중위소득이. 딱 100명을 세워놓고 중간에 딱 잘랐을 때 50위권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를 가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 중위소득이 두 배를 받을 수 있어요. 양심을 팔게 되면은. 여러분의 피땀을 흘린 돈으로 기숙사 지원과 식대 지원, 명품 프로모션을 매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혼자서 모든 걸 진행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짓는 마음 들지 않고 정상적인 프리미엄만 수치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런 거 하면은 돈 진짜 많이 벌것 같은데 그렇게 벌어서 가는 거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제가 많이 봐서 알아요. 이런 회사들이 기껏 버텨봤자 1, 2년이고 사명 바꾸고 또 다시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재벌은 남못 주고 똑같이 여러분들을 뜯어먹는 거죠. 어쨌든 웰바이오텍 결국 오늘 마이너스 20% 났습니다. 뭐 아까 저한테 계젓가는 소리 뭐가 소리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했을 때는 저는 뭐 상당히 꼬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또 당하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조금 얘기를 이어갈게요. 시가총액 2,841억이고 사업이견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튬이랑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운송사업 부분, 요 부분이 이제 55% 정도의 매출을 내지만 여전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적자다. 적자에 만년 적자이기 때문에 존속 위기가 심각하다. 여기 보세요.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이 아예 없어요. 남아있는 현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도 할 수가 없다. 그럼 2,000톤을 갖다 어디서 수입을, 어떤 돈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건 제시하지 않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웰바이오텍 원광 1차분 2,000톤을 선적을 했대. 짐바브웨는 맞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를 실은 컨테이너 트럭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국내에서는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흑인 형님들 한 다섯 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혼자 가셨네요. 그죠? 혼자 갈 정도로 뭐 그렇게 좀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나.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1차 물량이 선적을 한 다음에 최대 규모 제련 공장인 중국의 산동서 유한공사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마진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아까 보시면은 자회사한테 얼마 떼주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데 얼마 떼주고, 그 다음 여기 리튬 가공회사에서 얼마 떼주고, 들어올 때 얼마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매출액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지만 관심이 없죠. 왜냐면 주가 차익만 보면 되는 거니까. 종목 토론식 들어가면은 정신 나갔습니다. 기관은 연락섰구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기관이 살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펀드 매니저가, 응? 어떤 펀드 매니저가 저를 비롯해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종목을 가지고 결제를 맡겠어요? 바로 아웃이겠죠.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자마자 적자회사에서 뭐 하는 거냐면서 바로 너는 그냥 사직서 써라고 얘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거래량 실인 장대음본보다 이제 이탈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죠? 뭐 고리시통찰, 뭐 대장주 EID 보면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유튜브 추천주 웰바오 카나리 이거 뭐 김진구 아저씨 얘기하는 거겠죠. 아저씨가 일단 여기도 주저놨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등락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이거를 갖다가 왜 사시냐 이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가파르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자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가 요 부분이에요. 요 날짜, 요 날짜란 말이에요. 요 날짜에서 요 시점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이탈을 했거나 매도를 했으면은 이 손실을 감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작전주라도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과대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피 같은 돈을 날리는 겁니다. 이게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올려줄 수도 있겠죠. 뭐 바보들이 여러 명 모이면은 실제로 뭐 이걸 갖다 또 다시 금그 똥값을 갖다 금값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차트 또 늘려 보면은 여기 이제 전고점 맞고 끝난 거예요. 여기 과거에 2019년도에 고점 맞고 바로 매물대 다 뚫리면서 이제 갔다가 빠지는 일만 남았겠죠. 여기서 올라갈 때 한번 걸릴 거고 그럼 이 부분이 저항대가 되겠죠. 분명히 아래로 내려오는 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웰바이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력들이 이미 이 차익을 먹은 게 1,0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올라왔으면 다섯 배 먹었어요. 다섯 배. 100억 넣었으면 500억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400억을 갖다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의미 없죠. 끝난 거죠. 자, 보시면은 7월 17일 날
웰바이오텍 최대 주주는 보유 주식을 갖다 6%에서 제로로 만듭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사고 있는 거죠. 얘들은 어디에다 팔았느냐? 아까 걔들이 헬레나 투자조합이라는 곳에 이제 장외 매도를 했어요. 근데 요 헬레나 투자조합이 장내에서 요 처분가 3,800원대 부근에서 모두 다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올릴 생각은 없다라고 투자조합의 즉 세력 애들은 이미 공신한 거예요. 야, 난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올릴 구간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버려야 되겠죠. 저 금량 보시면은 금량도 내부에서 이미 팔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뭐 특수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판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 주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4만 주를 팔았죠. 이 사람들은 또 그리고 그 원래는 그 특수 관계자나 5%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5일 이내 혹은 뭐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하면은 다행이고 안 하면은 벌금을 내게 되는데 올해부터 이 벌금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팔고 나서 바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해버리는 모습. 에코프로에서도 나옵니다. 최대 주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장내 매도를 하는 모습. 그죠? 특수 관계자들,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에코프로 BM에도 당연히 나오겠죠. 에코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에코프로는 보시면은 데이지 파트너스와 김병훈이라는 분이 25,000주, 24만 주를 갖다가 매도를 일단 했어요. 뭐 전량을 매도를 한건 아닌데 이 매도 대상자를 조금 보시면은 울티메이트 게인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게 뒤에 걸 보셔야 돼요. 교환사 채권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교환사채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타법인 주식을 갖다가 주식을 교환하는 거 주식. 그러니까 아까 울티메이트 어디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아까 데이지 파트너스에게 주고 이 24만 주 중에 얼마를 갖다가 울티메이트 걔들이 이제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언제든지 장내에 매도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뭐 시장을 갖다 출렁거린다 이게 아니라 특수 관계자들, 회사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그 회사를 더 많이 알 텐데 주식은 이미 그들은 팔고 있다라는 거, 이미 고평가라는 라인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최근에 의료의 부분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147에서부터 뭐한 140대 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소름 돋습니다. 오늘 시장이 AI 의료 테마로 흘러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알고 있어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안 사는 게 맞다라고. 이거는 왜냐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괜히 제가 뭐 애널리스트 공부하고 펀드 매니저 돼가지고 포트폴리오 짜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비용, 종목당 5만 원씩 받고 진행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전을 지키면서 저도 생업을 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지.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갖다가 손실을 보게 하거나 뭐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전 세력도 절대 하지 마시고 종로 가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하는 그런 사람답지 않은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욕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욕하실 곳이 없으면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그렇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 뭐 열려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구간대 매물대 여기 분명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고까지는 한 15만 원까지는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탄력성이 너무 좋아서 뭐 시장에 자금이 확 몰려가지고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정고점 도달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어쨌든 뭐 에코프로처럼 이제 또 투기성 자금이 붙는다고 하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붙었다는 걸로 유튜버들 엄청나게 올릴 거예요. 뭐 삼성전자가 인정하는 기업이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목표가가 96만 원이에요. 지금에서부터 10배예요. 참, 뭐, 알지만 안 사는 그런 걸로 가시는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여기 구간대에 맞고 매물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지 저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박스권 그려졌죠. 박스권 그려지면서 조금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하나의 섹터가 지속적으로 움직인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리튬 벌써 몇 년째입니까? 거의 한 1년 됐죠. 하이드로 리튬부터 시작해가지고 테마를 탄게 그러면은 다음 테마인 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돌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연락 주셔서 저평가된 거 사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에코프로 BM도 이런 식으로 오늘 보시면 여기 라인대에서 딱 걸려 있는 모습. 그래서
아, 오늘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적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이고, 요 구간대에서 외인들은 계속 공매도 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쇼트 스퀴즈 나오는 거, 그런 거, 증빙된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평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공매도 쳤으면 쳤지, 여러분들이 외국인을 이길 수는 없어요.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큰 헤지펀드 이런 것들 뭐 300조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까불어봤자 그거 못 이깁니다. 작정하고 들어오면은 여기는 공매도의 전설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루버 사태처럼 엄청나게 맞을 수밖에 없다. 제2의 루버 사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 음량,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지만 단기간의 변동폭이 주가가 경고점에서 마이너스 50%, 거기서 또 플러스 50%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회사의 가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초기적인 영향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K200이라 가지고 뭐, 외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이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관에서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면은 사직서 권고받습니다. 아니면 징계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지금 얘들 뭔가 한다는 것만 많이 벌려놓고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뭐, 어디서든 자금 끌고 와가지고 할 수는 있겠는데, 첫 번째부터 말이 안 되죠. 첫 번째부터, 일단은, 자사주를 팔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다. 광산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헤지펀드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콩계 헤지펀드가 망했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어떤 빠떼 아저씨 그거 얘기하고 있죠. 근데 롱숏펀드라면서요. 롱숏펀드가, 망할 수가 있나요? 롱숏펀드가 망했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은 안전적인 거 정말 많습니다. 영상 보시고, 혼자서 힘드신 분들은 여기 가디언즈 멤버십에 문자로 참여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진짜 최고의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최고의 실력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투자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투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뭐, 매도 스윙방, 매수 스윙방 지금 활발하게 운영 중이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댓글에 보시면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한번 보시고 프로그램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